아빠의 사주로 보면은 경제활동 안 되신다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한량불이가 좀 섞여 있다 소리가 나오고, 내가 왜 이렇게 먹먹해 진짜. 이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살아 계시는데 관을 짜뒀다. 결국은 그 사주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뭐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아니 그냥 이제는 살아있는데 관짝이 있어요. 이 사주는 그냥 끝난 사주라고 보면 되거든요. 끝난 사주예요. 그리고 이미 이 아빠한테 내가 얻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어떤 복들 있잖아. 다 쓰셨어. 이제 없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이게 부부이기 때문에 엄마의 운을 끌어다 쓰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분은 뭐 재기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안 돼. 이미 모든 나의 운이 바닥 상태예요. 끌어올 것도 없고. 맞아. 미안해. 나그 소리가 나오거든. 엄마가 더 고생치 않으려면은, 나는, 이거 우리 할머니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그냥 빨리 가시는 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왜 아빠가 어떤데? 내 경색, 내 출혈, 그게 저 증상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걸 몰랐는가 봐요. 그러면서 계단에 넘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쳤거든요. 지금 이제 한 7월 달 되면은 7년 차 들어가는데 지금 6년 끝난 애에 겨우 이제 말좀 이렇게 그냥 이제 하고 겨우 이제 지팡이 짚고 살바살바 걷는 그 수준이에요. 뭐야? 전에 지금 앞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뭐 관을 짰다 뭐 했다 이런 소리가, 재기도 아예 안 되고, 이 아빠한테 들어올 복들이나 받을 복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빨리 가시는 게산 사람을 솔직히 도와주는 개념이 맞아. 산 사람을 갖다가 죽어라 죽어라 할순 없는 건데. 그리고 본인도 어떤 의지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뭔가 위축이 되고 미안함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게 같지 않을 거고, 당연히 뭐 이미 사람의 구실은 이미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빠 거는 나는 더 이상 봐줄 게 없어. 그냥 빨리 가시는 게산 사람을 돕는 거라 그냥 그 소리만 나와요. 그리고 자, 어쨌든 엄마가 이래저래 살려고 하면은, 아빠는 일이 안 되시니 엄마가 일을 하든 하셔야 되잖아. 근데 엄마도 팔자 참 더럽게 박복하네 라는 소리는 나와. 맞아, 이 그래. 자체도 박복은 하지만 엄마 분명히 고생 많이 하면서 사셨어. 그리고 별 이상한 꼴도 좀 많이 봤대. 나 때문이 아니어도, 내가 저지른 어떤 일이 아니어도. 그래서 야, 이 나이에 산전수전? 물론 그러신 사주도 있지. 근데 엄마 또한, 아이고, 이거 산전수전이구나. 어디 가서 죽지 않은 게 다행이구나. 이 소리 나오거든. 근데, 어휴, 숨 막혀. 생각도 너무 많아. 어떻게, 우선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시겠지만, 그 외적인, 엄마도 앞서 고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들. 근데 내가 딱 나오는 얘기는, 선물처럼 나한테 무언가 다가오는 문서가 분명히 뚜렷하게 있어요. 전혀 이거는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 땅에서 솟은 것 같고. 그 문서가 분명히 나는 보여. 들어와. 그걸 잘 집으시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셔. 그리고 엄마 욕심 되게 많은 사람도 아니야. 아, 맞아.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예, 뭐. 그 정도예요. 이거인데, 그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줄게. 한마디로 이 나이 되도록 어쨌든 고생을 하고 사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쪽 아빠네도 조상 쪽에서 굉장히 미안해해, 엄마한테. 그래서 조상들이, 아빠의 운이 아니라 조상들이 양쪽에서 살려야 된다, 지금. 고생은 고생인 거고, 앞으로 먹고 살려면은 얘를 살려야 된다 해서 합심을 해갖고, 뜻하지 않은 문서가 적어도 아주 늦어도 9월 달에는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력으로 7월이야. 7, 8, 9.
늦어도 9월 달까지는 그 문서가 들어온다. 정말 뜻하지 않게. 그래서 내가 표현을 뭐라 그랬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이게 땅에서 솟았는지 이 문서가 분명히 들어와요. 아주 작은 가게라 할지라도. 그래서 뜻하지 않게 무언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음식 장사가 됐던 단골도 생기고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먹고 살자고 너무 안타깝게 살았고 불쌍하게 살았고 지금 상황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조상전에서 아유 저거 어떡하지? 안쓰러워서 저거 진짜 어떡하지? 제 심중 그 마음이 오죽할까? 그래서 엄마 생각이 굉장히 많으셔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 나도 생각을 보면은 내 남편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하면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우선 먹고 사는 게 문제인 거고 뭘 해야 하지? 나는 뭘 잘하지? 이것부터 되게 고민이 될 것 같거든. 근데 선물같이 마지막으로 이쪽 조상에서 남편분 조상에서도 주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선물인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쪽 조상에서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조금 빨리 데리고 간다는 소리도 나와요. 왜냐? 고생을 할 만큼 했대. 그거는 나는 모른다? 사람인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말을 하고 이쪽 상대방 남편 쪽 조상에서도 고생 많이 했다 소리 나오면은 고생 뒤지게 한 거야. 인간인 나는 무슨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선물 잘 받으셔. 7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분명히 문서 들어와요. 그게 작은 게 돼도 큰 거는 아니야. 먹고 살 정도를 만들어주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그게 엄마 쪽에서 들어오는 저쪽 남편분 쪽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잘 받으셔. 그런 일이 진짜 있으면은 뭐 연락을 하시던 근데 그 문서가 뜻하지 않게 싸게 들어오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엄마가 돈을 구해서라도 그건 분명히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나오거든. 지금 땡전 한 푼 없는 것 같아도 그때 뭔가 계약을 해야 되고 이게 되게 싸게 나온 물건이고 뭐하고 해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 돈 생겨질 거예요. 남들이 빌려줘도 그것도 금방 갚을 수 있어. 그래서 선물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왜? 먹고 살으라고 주는 거거든. 한마디로 내 인생의 보너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발판이 될 수 있을 만한 되게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그냥 나도 서민이야. 엄마도 서민이고 그런 작은 가게라도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어쩌저쩌 사라져. 그 선물을 주신다고 하거든. 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살았거든. 나는 인간적으로 무슨 고생인지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거는 뭐 드라마를 찍던 영화를 찍던 그런 식으로도 찍을 수 있는 사연들 내 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꼴을 연병천병 보고 살아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시네. 우리 할머니는 그 소리를 한단 말이지. 근데 자 본인이 고생한 건 본인이 아시는 거잖아. 선물같이 들어온다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아. 맞아. 엄마 마음속에 그게 다분히 있었을 거야. 난 정말 복도 지지리도 없다. 무슨 인생이 이럴까? 이 얘기 그런 심정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사셨을 거라고 해. 근데 말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젊은 연세는 맞아요. 요즘에 왜냐면은 병원에서 잘 살려놓거든. 네, 맞아요. 저승명부가 와도 병원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놓고 네, 의술이 너무 좋아져서 그래서 수명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이는 말년이라고 볼 수는 없어. 허나 그래도 말년에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짚어가지고 되게 막 아주 휘황찬란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게는 해준다. 그리고 엄마도 계속 일해라 하는 팔자예요. 지금까지 이랬습니다. 쉬지 말고 그냥 계속 일해라. 계속 돈 벌고.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야. 엄마네 쪽 조상에서는 이게 진짜 무슨 형벌도 아니고 내 새끼가 왜 그러고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살았어야 합니까? 이 소리가 나오거든. 분통이 터져 죽겠어 지금. 화가 나. 엄마 쪽 조상에서 보면은. 왜냐? 2대 위의 할머니든 3대 위의 할머니든 어쨌든 엄마 조상이야.
근데 내 바로 밑에만 자손이 아니라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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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들도 자손이야 어쨌든. 내 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조상이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볼 적에 야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선물같이 이제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엄마네 쪽 조상에서 많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아빠네 쪽에서 마지막으로 진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 저희 아버님이 만 아홉 돌아가셨거든요. 제 얼굴을 두 번 봤어요.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종갓집이다 보니까 한 30몇 년을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아저씨 아프고부터 내가 제사를 안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제 조금 아마 아버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이 뭐 좀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왕이면은 너가 편하려면은 얘가 빨리 가는 게 맞다라는 그 소리가 나오는 것도 김 씨네 쪽에서 나오는 거고 이 씨네 엄마네 이 씨 쪽에서는 그냥 한탄스러워. 근데 정말 나는 엄마한테 그 문서를 꼭 잡으셔서 그 문서 들어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난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축하할 일이다 엄마 축하드려요 하고 싶은데 그 문서를 어쨌든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믿어. 어쨌든 문서의 움직임이 뭐가 살짝 있던 누구를 통해서 야 이거 싸게 나왔다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전화를 하셔야 돼. 그 문서 꼭 잡아야 돼요. 정말 어쩌면 엄마한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문서를 꼭 잡읍시다. 그래서 그때쯤에 나한테 전화를 하셔도 되고 어쨌든 정말 늦어도 9월 달까지는 그 문서가 들어와야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거니 그 돈도 이래저래 해서 마련도 될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가게라는 부분이나 그것들이 그 문서가 1,000만 원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후려치기도 가능할 것 같아. 200 깎아주세요, 300 깎아주세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수중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돈이 어쩌저쩌 돼갖고서는 그 문서를 어쨌든 꽉 잡자. 마지막 선물이니까 잡아야지. 예. 내가 그 부분까지는 엄마랑 상의를 해주고 갈 수 있으니까 예. 정말 이게 마지막 남은 기회고 조상에서 미안해갖고 엄마한테 주는 기회라면은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문서라고 생각해. 나는 운 맞이를 하세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 물론 운을 맞아야지 또 재수가 있고 돈도 벌고 하는 건 맞는데 이건 운 맞이라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한 생존 싸움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래 나도 서민이에요 엄마도 서민이고 근데 그 문서를 놓치잖아. 버스가 갔어 6시 버스는 갔어 그 6시 버스 다시 돌아와 그 날에 그 6시 버스가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그래서 아, 꼭 잡아줘야 되겠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 돈이 엄마가 많은 상태에서 뭐 문서가 들어와야 뭐해 이랬으면 잡든가 말든가 했을 거야. 솔직히 나는. 왜냐 이미 있잖아 재산이. 근데 그게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거 꼭 잡아줘야 되겠다. 나 이 생각이 드네. 뭐 일면식은 오늘이 처음이야. 처음이면 어때.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잡아줘야지. 그것 때문에 그래도 노후가 되게 불편하지는 않다잖아. 그럼 이거 엄마의 말년운도 같이 들어있는 문서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잡아줘야지. 알겠어. 먹고 사는 생존이니까. 그 즈음에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연락을 하시면. 그렇게. 그리고 비록 엄마가 나한테 돈을 주고 기도를 올리지 않더라도 난 엄마 기도를 해야 되겠어. 왠지 알아? 먹고 사는 문제니까. 먹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돈이 최고는 아니야.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 돈만큼 또 최고는 없더라. 그렇게 중요한 건 또 없더라. 이런 말이 있어. 내가 요새 그 말을 조금 많이 피부로 약간 느껴가고 있거든. 근데 나는 아직 엄마까지의 산전수전은 안 겪었어. 물론 무당으로서의 어떤 산전수전은 겪었지만은 삶에 있어서 내 나이가 엄마보다 한참 어리기 때문에 아직 산전수전은 아니야. 근데 왜? 이게 왜 느껴지고 왜 측은하고 왜 엄마를 도와주고 싶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겠지. 나는 신이 하라면 하세요 라는 대리인이자 그 다음에 중간 매개체 역할이 맞는데 신과 사람의 중간 매개체 역할인데 할아버지가 도우라면 도와야지.
그리고 뭐 내가 가갖고서는 그 문서를 진짜 잡아주고 이게 아니라 말로도 나는 전화통화로도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 이렇게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잖아. 그래서 문서 잡을 수 있으면은 내가 뭐 굉장한 노동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원력을 쓰고 능력을 쓰는 거지. 네. 그쯤이야 내가 왜 못해? 해야지. 먹고 사는 문제인데. 도와드릴 테니까 네. 전화를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말마디라도 내가 누구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이렇게 문서가 들어온다는데 네. 말대로 되게 해주시고 할아버지가 네. 내뱉은 공수대로 되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이니 그걸 축원이라고 하거든. 그거 해드릴게. 아, 고마워요. 되셨어 이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잘 살자 엄마. 아, 네, 감사해요.